USB 메모리로 다른 PC의 캡컷 프로젝트를 복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컷 프로젝트를 복사하는 순서는 크게 네 단계로 나눌 수 있고요. 첫 번째, USB 메모리에 적당한 이름의 폴더를 만든 후에 프로젝트 제작에 사용된 미디어 소스 파일들을 복사해 넣습니다. 두 번째, 캡컷 프로젝트를 USB 메모리에 저장합니다. 세 번째, 다른 PC에 USB 메모리 안에 들어있는 미디어 소스 폴더를 복사합니다. 네 번째, USB 메모리에 복사해둔 프로젝트를 다른 PC의 캡컷 프로젝트를 모아둔 폴더 안에 붙여넣습니다. 자, 이제 각 단계별로 자세한 작업 과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파일들과 프로젝트가 들어있는 PC에 USB 메모리를 삽입한 후 탐색기를 실행해서 USB 메모리 폴더 안을 들어간 후 적당한 폴더를 생성합니다. 줄리엣 소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프로젝트 제작에 사용된 미디어 파일들을 저장합니다. 생성된 미디어 소스 폴더 안에 미디어 소스를 복사해 옵니다. 미디어 소스 파일들이 어디 저장되어 있는지 위치를 찾기 힘들면 캡컷을 실행하여 해당 프로젝트의 가져오기 항목에 프로젝트 제작에 사용된 파일을 선택해서 우측 클릭해 줍니다. 자, 우측 클릭하면 파일 위치 열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 파일이 현재 프로젝트 제작에 사용된 미디어 소스 원본 파일입니다. 이 파일을 복사하여서 미리 만들어둔 USB 메모리 안의 소스 폴더 안에 붙여넣기 해줍니다. 이번엔 캡컷 프로젝트 파일을 USB 메모리 안에 붙여넣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만들기 첫 화면이죠. 캡컷 첫 화면에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톱니바퀴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서 설정 메뉴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면 임시 저장이라고 되어 있는 이곳, 요게 그전에는 프로젝트였었죠. 임시 저장 항목이 프로젝트를 저장할 위치를 지정해 줄수 있는 곳이죠. 저장 오른쪽에 폴더 아이콘을 클릭하여 탐색기가 나오면 이 안에서 원하는 프로젝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찾아서 한번 클릭을 해준 다음에 우측 클릭을 해주시면 메뉴가 나오죠. 여기에서 복사를 해주면 이 프로젝트가 들어있는 폴더가 복사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 다음에 폴더 선택을 누르시면 안 되고 취소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복사를 해준 후, 자, 왼쪽에 USB 메모리 항목을 클릭해서 요 소스 옆에 붙여넣기 해줍니다. 자, 줄리엣 소스 안에 붙여넣기 해도 되지만 요것은 나중에 다른 PC에서 따로 사용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줄리엣 소스하고 나란히 독립적인 별도의 폴더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주의할 점은 폴더 선택을 누르면 USB 메모리가 프로젝트 저장 폴더로 지정되게 되죠. 절대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취소 버튼을 눌러줍니다.
설정도 취소 버튼을 눌러주시고, 캡컷을 종료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복사해올 PC에 USB 메모리를 삽입하여 탐색기를 열어 USB 메모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죠, 여기. USB 메모리 안에서 여기 줄리엣 소스라고 하는 미디어 파일 소스를 적당한 곳에 복사해 옵니다. 요것은 USB 메모리의 줄리엣 소스 파일이고요. 요것은 줄리엣 프로젝트 파일입니다. 자, 줄리엣 프로젝트 파일을 복사해 줍니다. 복사를 해준후 캡컷을 실행한 후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임시 저장 항목에 저장의 폴더 아이콘을 누른 후 복사해둔 프로젝트를 붙여넣기 해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폴더 선택을 누르시면 안 되고 취소 버튼을 눌러줍니다. 설정 화면을 꺼줍니다. 이곳에 줄리엣이라고 하는 복사해온 프로젝트가 보이게 됩니다. 자, 복사해온 프로젝트를 클릭해서 실행합니다. 자, 실행하면 이 프로젝트 제작에 사용했던 원본 소스 파일이 연결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빨간 화면으로 나타나죠. 이때 미디어 연결을 눌러서 지정해 줍니다. 정상적으로 잘 실행됩니다. 이것으로 프로젝트를 다른 PC로 옮겨오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